어느 날 아침 새어머니와 팥쥐가 집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어요. 공주야, 우린 건너 마을 잔치집에 갈 테니 넌 마당에 있는 벼를 다 찧어놓고 오너라. 휴, 이 많은 벼를 언제 다 찧고 잔치집에 간다. 공주가 마당에 있는 벼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. 그때였어요. 짹짹짹 소리를 내며 참새떼가 우르르 날아왔어요. 우리가 벼를 찧어놓을 테니 콩쥐 아가씨는 잔치집에 갈 준비나 하세요. 고맙다 참새들아. 콩쥐가 옷을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왔어요. 이럴 수가. 콩쥐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. 콩쥐가 옷을 갈아입을 동안에 참새들이 벼를 다 찧어놓았거든요. 콩쥐는 다시 한번 참새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집을 나섰어요. 콩쥐가 개울가를 지나갈 때였어요. 길을 비켜라! 원님이 행차하신다!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. 깜짝 놀란 콩쥐는 뒷걸음질 치며 달아났어요. 그 바람에 신발 한 짝이 개울에 빠졌어요. 원님은 달아나는 콩쥐의 뒷모습에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. 아, 참으로 아름다운 아가씨로구나. 원님은 하인을 시켜 개울에 빠진 신발을 건져오게 했어요. 신발을 잃어버려 잔치집에 갈 수 없게 된 콩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. 잔치집에서 돌아온 새어머니와 팥쥐가 콩쥐야, 일은 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? 하고 콩쥐를 나무랐어요. 벼는 다 찧어놓았어요. 뭐라고? 그 많은 벼를 다 찧어놓았다고? 새어머니와 팥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마당을 둘러보았어요. 이럴 수가? 정말 벼를 다 찧어놓았네? 그때였어요. 원님이 콩쥐의 신발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. 이 신발의 주인을 찾고 싶어 이곳까지 왔소. 나는 이 신발의 주인을 색시로 맞이하려고 하오. 원님, 그 신발의 주인은 우리 딸 팥쥐랍니다. 팥쥐야, 어서 신어보거라. 새어머니는 신발을 팥쥐에게 신겨보았어요. 그러나 팥쥐는 발이 커서 신발이 맞지 않았어요. 아무래도 그대의 딸은 이 신발의 주인이 아닌가 보. 옆에 있는 아가씨가 한번 신어보도록 하오. 원님은 콩쥐에게 신을 신어보게 했어요. 신발은 콩쥐의 발에 꼭 맞았어요. 오, 아가씨의 발이 딱 맞구려. 이제야 신발 주인을 찾았소. 하고 원님이 기뻐하자 콩쥐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. 며칠 후 원님은 콩쥐와 결혼식을 올렸어요. 마을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콩쥐가 복을 받았다며 제일처럼 기뻐했어요.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. 그렇고 말고, 하늘이 콩쥐의 착한 마음을 알고 복을 내린 거야. 그러나 새어머니와 팥쥐는 배가 아파 발만 동동 굴렀어요.